다른 애들 앞날은 다 걱정하면서 나는 그냥 저냥 이러고 살다가 어? 누구든 만나서 시집가면 되겠지 하고 있는 거지? 그러는 넌 언니 생각하니? 그래서 틈나는 대로 언니 속상하게 하고 애먹이 궁리나지? 나도 살아보려고 하는 생각인데 언니 그걸 왜 애먹이려고 한다고 생각해? 뭐? 언닌 어려서부터 날 한 번도 믿어준 적이 없어. 내가 하는 일은 다 못마땅하고 막 쓸데없고 어? 불안한 일이라고 생각했잖아. 아니야? 내가 언제? 잘 생각해봐. 영란아! 오빠네 왔어요. 어머. 저희 왔습니다, 아버지. 아, 왜 요트로 와서 앉지 않고. 아버지, 어머니. 죄송합니다. 그게 어디 네 잘못이라더냐. 그래. 몸조리는 좀 했니? 죄송합니다. 어디 몸 상한 데는 없고? 네. 우울 것 없다. 상한 데 없으면 됐다. 후사라는 게 본디 사람의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. 그만들 나가봐라. 아버지, 죄송합니다. 그만 나가보래도. 밥은 먹었냐? 엄마. 오빠 다시 지청으로 내려가 봐야 한대. 그래. 아유, 뭐 얼른 가라 그러면.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, 이 사람 여기 있기 불편한 게냐? 그 아버지 눈치 보이니까. 아, 그럼. 친정으로 가 있을 테냐? 허락해 주시면. 그래, 내 아버지께 여쭤보면.